이렇게 사과의 꼭지가 붙어 있어야 수분이 빠지지 않고 신사람이 오래 유지된다네요. 함부로 따면 안 되겠네요. 가을이라 그런지 진짜 사과가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네요. 네, 사과에는 사과 특유의 식이섬유와 미네랄과 폴리페놀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그리고 가을 사과에는 면역력에 좋은 이게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좋거든요. 사과를 가까이 하면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거 말인가요? 안 되겠네. 원장 일사님 사과 싫어하시겠다. 사과를 못 먹게요. 아, 저 딴 거 보세요. 한 1kg 이상 딴 것 같아요. 2-3kg 잠시만요. 왜요? 아, 이렇게 푸게 되면은 네. 사과와 사과가 부딪히면서 맞아. 멍이 들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 유지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증상과 애들 키우는 마음으로 증상과 하나 하나씩 이렇게. 네, 물건 놓아주시면 좋아요. 애들 저렇게 많으면 힘든데. 김혜동이야. 편집해주세요. 여과 없이 다 나왔습니다. 조심조심 소중한 사과를 귀하게 다뤄주세요. 오, 저 다 땄습니다. 가득가득 너무 잘 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여기 보이세요? 뭐야? 근데 다 따야 돼요. 안 보이는데요. 오, 아드님이 사과를 먹어서 그런가? 그날은 사과가 아주 잘 그러시네요. 보이는데요. 어, 여기는 경희 씨 얼른 출동이요, 출동. 여기 색깔이 다르네요. 근데 여기는 사과가 안 익었는데요? 아, 지금 요 사과는 그 약간 푸른색을 띠고 있죠. 지금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노랗게 변하는 노랗게. 황금 사과라고 하는 들어봤어요. 아, 수가 있습니다. 황금 사과라고 불리는 시나노 골드는 풍부한 과즙과 향긋한 향기가 아주 일품이고요. 당도도 높고 산미 또한 좋아서 새콤달콤 먹는 재미가 아주 출중하답니다. 아니 근데 사과를 먹으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하는데 사과를 많이 드셨나 봐요. 아, 이 이야기가 딱 맞네요 지금. 쑥스럽게. 진심인 것 같은데. 왜 연애를 하시죠? 내 취한 건가요? 원래 일하러 갔을 때 연애해야죠. 아, 그럼요. 하네요. 이렇게 농가에서 사랑을 담아 수확한 사과는 품질 관리를 위해 선별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사과는 어떻게 선별되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별 과정을 안내해 줄 서병진 회장님 반갑습니다. 와, 사과가 진짜 너무 예뻐요. 아, 예. 맛있는 과일 선별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예, 사과의 맛은 이 색깔에서 나타납니다. 색깔이 보면 좀 선명하게 난 보여 맑은 색이 나야 돼. 맑은 색이 나고 이 꼭지가 약간 깊으면서 하면은 당도가 있고 육질도 좋고 와삭와삭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저거. 맛있는 사과 고르는 법도 배웠으니 본격적으로 선별장에 입성! 여기 보니까 이게 사과가 하나하나 레일을 타고 돌아다니네요. 지금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그 우리 시스템에 따라서 선별대에 나오는 그런 과정이고 과일을 담아서 옮기는 선별기 위한 챕이 있어가지고 속에서 당도, 색깔, 중량까지 입력이 되면 적극 자기 자리에 찾아가서 앉히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 자동화가 되어 있네요. 사과 한두 개만 표본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과를 검사하고 있는데요. 중량, 당도, 빛깔까지 확인한다고 하니 이야, 품질 관리가 정말 철저하네요. 철저해. 좋은 사과 당도가 고르려고 더 높아요. 열심히 저희 막 노력하잖아요. 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아무거나 사도 맛있겠어요. 예. 이제는 뭐 그냥 집에 앉아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걸로요. 아,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척까지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에 들어오기까지 이렇게나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발소리로 키운 있습니다. 사과를 기술로 꼼꼼하게 관리하니 맛 좋은 사과를 만날 수밖에 없겠어요. 안심입니다. 아, 근데 진짜 사과가 너무 예쁘네요. 예, 그렇죠. 예. 과일 자체를 보십시오. 잘생겼잖아요. 예뻐요. 또 붉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도 예쁘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뜻에서 명절에도 채고 과일로 채는 것이 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 요거 그럼 예쁘게 담아가지고 이거 제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아, 좋죠. 예, 저희 집에 행운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예, 예. 붉은 빛의 사과는 보기만 해도 복을 불러올 것 같잖아요. 사과 수확도 직접 해보고 선별장까지 구경하니까 좋은 기운을 가득가득 받은 것만 같은 우리가 말로만 듣던 햇사과잖아요. 즐겁네요. 맞아요.